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제주의 자연이 빛나는 계절인 가을, 제주 곳곳을 도보여행하는 것도 참 좋을 텐데요.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걷는 제주 올레걷기 축제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8코스부터 10코스일 때 44.7km 구간에서 펼쳐지는데요. 올레길 걷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동형 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는 제주 올레걷기 축제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 도심에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한라산도 먼지 속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이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첫 가을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이제 대규모 황사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 나라 상공을 통해서 지나가지만 일부가 이제 강하하면서 황사는 여름을 제외하고 계절마다 발생하지만 가을에 영향을 준 건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때아닌 가을 황사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또한 나쁨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첫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밖에 나오면 공기가 약간 탁한 것도 있고 목에 불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전문의들은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호흡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염 증상을 크게 유발시켜서 이런 것들이 콧물, 코막힘 등을 야기시키고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혈액을 타고 심혈계 질환 또는 뇌혈계 질환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당분간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충분한 수분과 과일 섭취를 권고했습니다. 중국계 기업인 분마 이호랜드는 2호 유원지 23만 제곱미터 일대에 높이 8층, 1000실 규모의 호텔과 200여실 규모의 콘도 등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사업자가 분마로 바뀐 이후 경관과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도의회가 2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업 부지를 방문했던 도 의원들은 경관 사유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제주 도민분들은 언제든지 그 유원지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상수원이 월산 정수장 이용률이 90%에 육박하고 도두 하수 처리장의 현대화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하수도 이용에 처리난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과포화된 상태에서는 법상은 하지 못하지만 특단에 있어서 개발을 쉬어야 돼, 휴식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업자는 도민사회의 우려에 감안해 제주도와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는 경관 사유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호텔과 콘도 층수를 한층 낮추고 경관 협정 체결과 함께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관련 부서가 주도하여 경관 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도지사 동의 절차만 남게 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부대 의견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사업자에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경관 협의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층수를 한층 낮추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얼마나 경관 사유화 논란을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주시에 위치한 요즘 한참 떠오르고 있는 맛집에 가는 길입니다. 일본식 레스토랑인데 이곳에 좀 독특한 요리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먹어보고 후기 남겨드릴게요. 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멘트가 있는데요. 제주 맛집 되고 싶다. 사장님의 염원이 담긴 글인 것 같아요. 마치 저를 맞이해주는 것처럼 문이 활짝 열려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도착했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맛집답게 손님이 좀 있죠. 제주도 아니고 외국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고 있는 건 아름다운 우리 제주의 도로입니다. 자, 메뉴판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소고기 덮밥, 고추규동, 매콤 소고기 덮밥. 맛있겠다. 프리미엄 살치살 스테이크 덮밥. 이제 뭘 먹을지 메뉴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일단 치즈규동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근데 스테이키동 프리미엄 살치살 스테이크 덮밥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스테이크 엄청 좋아하는데. 아, 당긴다. 저는 아주 과감하게 스테이키동 프리미엄 살치살 스테이크 덮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테이크. 아, 맛있겠다. 살치살 너무 맛있겠죠. 와, 색깔이 저르르하네요. 샐러드와 밑반찬도 주셨어요. 네,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고기. 고기와 파파즈 먹어야 돼요. 먹어볼게요. 같이. 맛있어요. 힘이 막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반찬동. 맛있어. 스테이크 소스 주셨거든요?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와사비를 탄 소스를 묻히고 밥에 얹어요. 그럼 이렇게 먹는 거죠. 소스 찍었어요. 소스 찍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짜잔, 초밥. 아주 깔끔해졌네요.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 한국 아카데미즘 회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박광진 화백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시간을 초월한 박광진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이 전시회에서는 화백의 시기별 대표작을 통해 작품의 변화와 시대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곳곳에서 감기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지표면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라산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또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맑은 하늘 보이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공항이 맑겠습니다. 제주공항 역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